네, 끝까지 행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때 국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국민들이 다 광장에 모여서 슬퍼하고 구호 외쳤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얼굴조차 나와있지 않은 분향소 차렸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 생명 그렇게까지 무시하는 정부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끝까지 유가족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인정하라! 이번에는 유가족분들께 힘을 줄 수 있게 제가 하는 말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구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 네, 제가 유가족분들 하면 유가족분들 하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유가족분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유가족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구호 외치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자. 탄핵이 수모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유가족의 호소를 외면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 유가족분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자! 네, 노래 듣고 행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않는 것. 어둠은 며칠 읽을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읽을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며칠 읽을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읽을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전천에서 활동 중인 이정권입니다. 먼저 탄핵 국회 건조를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신 촛불 국민분들의 노고에 힘찬 안성으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차를 이동하겠습니다. 박범 선거에도 국민들의 선택은 탄핵입니다. 윤석열의 몰빵 부정 선거에도 우리 국민들은 자민선대위와 국민사회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국민들은 사랑의 아빠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랑의 주면 사랑
금지! 날씨 예보에 1도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복륜강원 9주년 방영까지 자체 연기. 윤석열 정부 나라 살림 성적 표격인 국가 결산 보고서까지 총선 이후로 이례적으로 미룬 적폐들의 몰빵 부정선거, 국힘당 방탄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철저하게 저 윤석열과 국힘당을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탄핵할 후보들에게 무기를 쥐어줬습니다. 윤석열을 심판, 탄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들이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탄핵입니다. 기뻐하고 약간 아쉬운 것은 잠시입니다. 이 잠깐의 시간도 저들에게는 회생의 시간일 것입니다. 저들이 꺾인 지금 단 한순간도 허용하지 말고 탄핵으로 몰아쳐야 합니다. 그렇게 윤석열 탄핵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 연속 시작! 불지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민심은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 연장되자.
나가시는 시민분들 윤석열 탄핵 촛불 쇼츠나 릴스 스토리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언론에서는 촛불을 보신 적 없으시겠지만 촛불 대행진 오늘로 85차입니다. 시민 여러분, 윤석열 보면 답답하시죠? 김건희 보면 열불나시죠?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주변에 군대 가는 친구를 보면 곧 일어날 것 같은 전쟁 생각에 걱정스럽고 경제, 외교, 인재 다 말아먹는 윤석열 때문에 부끄러워서 촛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쟁 불러오는 윤석열, 나라 말아먹는 윤석열, 윤석열 이대로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구호외치겠습니다. 민심을 받들어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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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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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의 탄핵이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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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내자.
사람들이 있네. 아, 참.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 네, 세상은 참, 참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지.
부탁합니다. 윤석열 탄핵 그날까지 굳건하게 투쟁하자. 투쟁하자. 윤석열 탄핵!
기호 2번 번호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빨간 넥타이를 메고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순간이 관권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완패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국힘당을 주놈이 심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저놈들은 심판당한 그 순간만 잠잠해지다가 다시 고개를 쳐들 것입니다. 나라 살림을 87조나 적자내고 도망간 윤석열과 정부 인사들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아이폰 비번을 끝까지 풀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 영수증이 휘발됐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정치하겠다는 한동훈 죄값 물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김건희는 즉각 수사로 특검받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며 순녀 슬퍼졌냐 아까 아직도 나팔렸어 순녀 어린 순녀가 나팔고 반드시 탄핵되었습니다. 민심은 아직도 부글부글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22대 국회는 국민들과 약속한 대로 윤석열 탄핵까지 바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부글부글한 민심을 대변할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국가 책임 인정하라. 인정하라. 어? 양님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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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
감사합니다.